오늘 알아볼 말은 시이즈 혹은 시이즈 드립입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순식간에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병신짓을 하면 됩니다. 아, 참고로 중국이랑 일본 국적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들의 조국은 어쩌다가 이다지도 쉽게 변개가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국가망신이라고 하죠.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병크를 터뜨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덩달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국뽕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말이죠. 한번 봐봐요. 어때요? 존나 쪽팔리지 않나요? 더군다나 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전세계 사람들의 행태가 발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손쉽게 국가망신을 시킬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자, 국가망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깔깔깔 만드기 유머집 시절의 개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배가 너무 아픈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길거리에 싸질러 내면서 스미마셍! 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우리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게 뭡니까? 고놈이 고놈 같은데 여러분도 외국인 보면 다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He is Chinese는 국가망신에 대한 모면책으로 이러한 인종 간 외관의 유사성을 활용한 하나의 변명입니다. 요런 짓거리를 하는 년놈들을 외국인이 본다면 Korean people, 불만이만스 너무 싸가지 nothing 합니다 이 못배워 처먹은 새끼들아 라고 할 게 뻔하니 저 새끼 중국인임? 아무튼 중국인임! 이라고 미리 댓글을 적어두는 것이죠. 요약하자 신토불이 병신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비슷한 맥락의 변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볼 리가 없는 영상에 He is Chinese 혹은 She is Japanese라는 댓글이 무수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변명일 뿐이었던 He is 땡땡이 현재는 드립화되었다는 말이겠죠. 자, 이 변명이 어쩌다가 드립화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He is 땡땡 혹은 She is 땡땡을 국적 드립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자, 국적 드립의 유래라고 추정되는 일화로는 첫 번째, 신태일님의 영상이 해외로 퍼져나간 것. 두 번째, 사채업자님의 영상이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 등장한 것. 세 번째, 공혁주님이 먹방 방송을 하던 중 외국인들이 유입된 것. 이렇게 세 개입니다. 순서대로 분석해볼까요? 첫 번째, 신태일님이 서든어택을 하며 시야권을 치거나 온갖 기괴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코리안 게이머 고스 크레이지라는 이름으로 외국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몇몇 한국인들은 해당 영상을 부끄러워하며 모든 한국인들이 저렇지는 않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He is Chinese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1년 전에 작성된 댓글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 중인 지금을 기준으로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7년 3월 정도에 달린 댓글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이 진행하던 투나잇쇼에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이 아프리카 BJ 사채업자님의 먹방을 소개하였습니다. 비빔밥을 잡아먹기 전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는 이 영상이 외국의 유명 쇼에 등장하자 몇몇 한국인들 또다시 부끄러워했지만 사실 뭐 창피하다기보단 나름 유쾌한 영상이라 그런지 쉴드를 치려는 댓글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에도 He is Chinese라는 댓글이 달리긴 했으나 이 댓글도 1년 전에 쓰인 댓글이기 때문에 넉넉 잡아도 17년 3월에 달린 댓글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혁준님이 트위치에서 먹방을 하던 도중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카테고리를 먹방으로 설정할 경우 외국에선 소셜 이팅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외국인들도 간간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공혁준님의 비주얼 그리고 푸드 섹서라는 명성에 걸맞는 먹방을 보고 외국인들은 대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부끄러웠던 투수들은 He is not Korean, This man is Chinese, He is North Korean, He is 김정은 등 국적 드립의 프로토타입적인 채팅을 난사합니다. 이 먹방은 16년 8월 5일자 스트리밍이므로 앞서 말한 댓글들보다 반년은 일찍 올라온 영상이죠. 찾아볼 길이 없어서 혁준님의 이전 영상에서도 국적 드립이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초로 쓰인 곳이 혁준님의 방송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국적 드립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립은 어떻게 퍼지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공혁준님은 트위치 팔로워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먹이업이기 때문에 해당 드립은 17년도에 이미 트위치에서는 간간이 사용되는 드립이었습니다. 드립 자체가 포텐셜이 출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퍼져나갈 드립이었지만 여기에 박차를 가한 것은 로이조님과 이환님의 영상에 달린 공격성 댓글들이었습니다. 설명하자면 꽤나 긴 사건들이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한번 직접 찾아들 보시고요. 어쨌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로이조님과 이환님에게 실망을 한 사람들은 He is not Korean, He is from North Korea, He is
그와 같이 국적 드립을 이용한 공격성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죠. 이때를 기점으로 유튜브에서도 국적 드립이 흥하게 되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국적 드립은 본체가 he is 혹은 she is이기 때문에 변형이 굉장히 쉬운 편이죠. 때문에 현재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해당 인물이 자랑스러울 경우엔 he is Korean이라며 치켜 세우기도, 지금은 창피하지만 예전엔 자랑스러웠을 경우에 he was Korean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다짜고짜 he is Korean AV actor와 같은 놀림성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죄련 한정으로는 태보의 잽과 합쳐져 she is jab 혹은 she is jab 펀치 훅이라는 댓글이 달리고, 수투는 한정으로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커버한 영상에 he is from Mercury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적 드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드립은 재미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유쾌한 드립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분명 타국에 대한 비방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드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보죠.